지난달 실업급여로 정부가 쓴 돈은 약 1조 원,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고 있지만요.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는데요. 노동부에 가서 이거 저 나 이렇게 일했는데 급여 못 받았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독관이 하는 말, 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우리가 처리 못해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이 고용보험에는 뭐 가입 대상이 되질 못해서. 실제로는 고용관계에 있지만 특수고용직이라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 220만 명이나 된대요. 그래서 정부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제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요. 온라인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은 7월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1인당 150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올해 3, 4월 소득이나 매출이 지원금 지급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예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서 올해 말까지 대상자의 범위를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국회에서 협의가 잘 되어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 보장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언제 봐도 벅차오르는 이 장면! 스페이스X의 우주선 크루드래곤 뉴스에서 보셨죠? 발사 19시간 만에 국제우주정거장의 도킹까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공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민간 우주기업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우주로 간 비행사들은 많이 있었지만 다 국가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세운 기업 스페이스X가 민간으로는 최초로 사람들을 우주로 보낸 겁니다. 얘네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이번 발사 이틀 전에는요, 다른 모델을 테스트하던 중에 폭발 사고가 나기도 했고요. 날씨 때문에 발사가 연기되기도 했었거든요. 비행사들도 긴장했을 텐데 성공했을 때 기분 어땠을까요? We're just really glad to be on board this magnificent complex. 주목할 만한 점은 스페이스X가 내년에 민간인 우주 관광을 시작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민간 기업이라 그런지 자본력, 기술력 후덜덜해 보이는데요. 할리우드 디자이너가 제작한 슬림핏 우주복에 터치스크린 방식 조종석까지. 지금이 벌써 6월인데 내년에 우주 관광을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다 설레고 그러네요. 저는 뭐 어차피 못 가겠지만 누구나 좀 가가지고 우주여행 브이로그 한번 찍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우린 내일 만나요. 안녕.